생방송 중 쓰러졌던 BJK가 현재 몸 상태를 언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BJK는 지난 26일 동료 BJ 연보성 방송에 깜짝 등장했었죠. 그런데 당시 그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당시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의사소견서 떼고 대학병원 큰 곳에 예약을 해놨다라면서 제 팬분들도 제가 이런 일이 3주 전에 또 있었다를 말로만 들었지 저도 실제로 방송 중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후 잠시 휴식을 가졌던 BJK는 4일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오랜만입니다 라는 글을 게재해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알렸죠. BJK는 너무 공지사항을 올리지 않아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공지를 쓰게 되었다라면서 저는 일단 며칠 전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뇌전증인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밝힌 그는 내일 월요일 날 입원을 해서 하루 이틀 동안 뇌파검사, MRI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전했죠. 이어 내일 가서 선생님에게 여쭤봐야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알겠지만 다음 주 안에는 무조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BJK는 이번에 또 제가 토크캠방 대상 후보에 올라갔던데 땡큐요. 건강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이야기하며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이어 BJK는 아직 모르는 거임. 뇌전증 아닐 수도 있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라고 덧붙이며 팬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K형님 힘내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공지 고맙고 얼른 나아지고 보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BJK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